네, 올해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관련 행사들이 마련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는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 기념비 제막식도 열리게 됩니다. 관련 내용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한러 두 나라 간의 수교는 30년이 됐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은 국가죠? 네, 한국과 러시아의 공식 수교는 지난 1999년 9월 30일 양국 외교장관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공식 결정되었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은 냉전 시대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한러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되는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러 관계는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60년대 고려인의 연해주로의 이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20만에 이르는 러시아 내 고려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84년 조로 통상 조약과 이어서 러시아 공사관 개설 그리고 1896년 아관 파천에 이르기까지 구한말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에 휘몰아치는 국제정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이동희 선생 기념비가 세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러 수교 30주를 맞으면서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 기념비가 세워진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공식 보도했습니다. 본 행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와 러시아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데요. 이는 항일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신한촌과 함께 이 운동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던 이동희 선생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러시아에 남겨진 한민족의 역사적 발자취를 복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3.1절 만세운동과 창의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동희 선생의 뜻을 한러 양국이 기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자신의 품을 내어준 중국의 상회와 더불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며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녹아있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관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발굴되는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앞서 신한촌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이곳이 선교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은 항일 민족 지사들의 집결지였고 국내외 애국 개몽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이 활동하던 곳이었으며 그 가운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동희 선생이었습니다. 이동희 선생은 강화도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의 감리교도로서 신앙에 열심이었고 학교를 세워 민족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썼으며 그 결과 강화 사람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과 백성의 계몽운동의 한 축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담당하고 있었음을 이동희 선생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생의 삶을 기리는 기념비의 건립이 러시아 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러시아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기념비 건립으로 이동희 선생의 정신이 또 한 번 후손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안순철 선교사와 얘기 나눴습니다.